지난 28일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 더 발생하면서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전격 가동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전염성 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 등 야생동물을 먹는 중국인들의 식습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19일 인천에서 국내 첫 중국인 여성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재난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합니다. 군부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여 선별진료소 20개소와 보건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보호장비 보호복 4천 개, M95 마스크 2만 4천 개, 일반 마스크 4만 개를 30군데 지원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와 장에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입니다. 주로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동반해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발현합니다. 인천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한 명의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10명과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난 유증상자 8명, 신고가 접수돼 감시 대상자로 분류된 10명 등 28명을 능동 감시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접촉자 10명을 밀집 접촉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의사 환자하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 8명도 현재 밀접 접촉 감시하고 음성 판단되어 격리 해제됐어도 밀접 감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확산 방지와 긴급 대응을 위해 연수구 나사렛 국제병원과 미추홀구 인천사랑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을 선별 지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 신고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선별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관광객과 외국인이 많이 입국하는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검역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역학조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신한길입니다.